당뇨병 환자가 달콤한 맛이 생각난다면 스테비아는 어떨까요? 당뇨병이 있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데요. 특히 달콤한 맛에 대한 욕구는 개인에 따라서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비아를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스테비아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달콤함을 제공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항산화 특성이 있는 식물로 질병 퇴치에 좋은 효능을 하고 식후 혈당 조절, 간과 신장 손상으로부터 보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크롬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스테비아에 함유되어 있는 크롬 성분이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크롬이 결핍되면 포도당 불내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포도당 불내성은 당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상태로 체중 증가로 인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 좋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마그네슘 수치가 부족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그네슘은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은 스테비아 분말이나 추출물보다 스테비아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생잎이나 건조된 잎을 구해 사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 잎은 음식을 조리할 때 설탕 대신 넣어 사용을 하거나 차로 이용하면 당뇨병을 위한 식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 식물은 설탕보다 약 30배 정도 달콤한 맛을 내고 설탕을 대체하기 위해 스테비아로 만든 분말은 400배까지 달콤한 맛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스테비아 분말의 경우 단맛을 높이기 위해 다른 첨가물을 넣게 되는데요. 특히 무설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당알코올인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소르비톨 등은 일반 설탕만큼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고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하다 밝히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팽만감, 메스꺼움, 복통, 소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성분들이 스테비아 분말에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거나 생잎이나 건조된 잎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처럼 단맛을 위해 당뇨병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카린, 아스파탐, 스쿠랄로스와 같은 인공 감미료도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 감미료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설탕 대용으로 인공 감미료가 당뇨병에 친화적이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당뇨병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 포도당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장내 세균의 변화로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 감미료와 달리 스테비아는 자연식물로 당뇨병 건강을 관리하는 데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8년 FDA에서 스테비아를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식단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스테비아 1g을 식단에 포함시켰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에 당뇨합병증 저널에 실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테비아를 보충한 식단이
식후 혈당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 손상도 적은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2018년도의 연구에서는 스테비아 잎 차를 마시는 것이 인슐린 생산을 자극하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스테비아 잎 차가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장, 신장 문제 등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스테비아 잎 분말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한 달 동안 매일 20ml의 스테비아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을 발견하였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습니다. 스테비아가 일부 유형의 암에 좋은 효능을 하는데요. 2012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스테비아 식물에서 발견되는 스테비오사이드라는 배당체가 유방암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비아를 사용할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스테비아 분말을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 스테비아의 경우 다량 섭취 시 신장과 생식기관, 심혈관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 스테비아 잎의 경우 임산부 섭취에 대한 안정성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할 목적으로 스테비아를 선택한 것이라면 다량 섭취하거나 자주 먹기보다 달콤한 맛이 생각날 때 가끔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스테비아 잎과 스테비아 분말, 스테비아 추출물 등이 당뇨병 및 기타 건강 문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확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